바라만 볼 것인가? Save the world. 힛. 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자, 주거니 받거니 게임스코 2대1을 만든 최성훈과 정윤종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전장은 철웅성. 자, 8강에 진출하는 다섯 번째 선수를 가리기 위해 5세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명경기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이라서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작년 초반에 한번 만났을 때도 진짜 재밌게 한번 싸웠었거든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풀세트를 갑니다. 전장은 철웅성입니다. 프로토스 대 테란 80대 76입니다. 그리고 테란 대 저그도 110대 119, 프로토스 대 저그 133대 130입니다. 네, 이 맵도 최성훈 선수가 확장 위주의 확장형 테란을 구사하기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정은정 선수의 무난한 경기 운영이 아닌 색다른 것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같이 전고법을 선택해서 누가 후반전 잘하느냐의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은정 선수가 오늘 승리했을 때처럼 뭔가 초반에 포인트를 딸 수 있는 전략을 쓸 것이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준비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최성훈 선수 대 정윤종, 정윤종 대 최성훈의 16강 다섯 번째 세트 철웅성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가로 방향입니다. 먼저 5시에 심스톰의 최성훈 선수입니다. 엄청난 물량과 피지컬을 보여줬던 최성훈 선수인데요. 자, 7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이 인세니티의 정윤종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를 패배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무기력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물론 지면 아쉽겠지만 그래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선수가 먼저 칼을 꺼내들지. 경영부터 갑니다. 최성훈. 어이구, 한 번도 저런 걸 안 하네요. 노병영 더블. 네. 네. 뭐 해서 한번 크게 당하기도 했으니까요. 아, 네. 네, 그 테라폼에서. 그리고 가스. 원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정윤종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기인데 최성훈이 더 큰 그림을 그려요. 그렇죠. 전지에다가요. 네. 그렇죠. 이제 학창 시절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보통 8절지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학년으로 가거나 하게 되면 이제 4절지의 그림을 그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림을 아니 뭐 8절지에도 계속 그리긴 하는데요. 네. 네. 4절지는 좀 넓잖아요. 여러 시 그리지 않았나요, 4절지에는? 롤링 페이퍼 하세요? 네. 먼저 세로 방향으로 갑니다. 까마득한 학창시절이네요.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네. 그럼 학창시절에는 미술 시간에 보통 뭐 하셨나요? 저는 되게 미술을 잘했어요. 못했던 게 거의 없네요, 그러면은. 저의 그림은 그 오전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네. 상당히 오전 그 교과서에 교과서 오전에만 보는 거? 그 오종 교과서. 아, 오종 교과서요? 네, 저희는 이제 다섯 종 교과서가 나왔거든요. 아, 과목이 다섯 개였나요? 아니죠. 다섯 회사에서 아, 저희가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다섯 회사에서 교과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오종 교과서요. 아, 네, 그림이 실릴 정도로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아, 좋은 예와 나쁜 네. 예. 네. 예비 미술 학도였죠. 어, 그렇군요. 네. 뭐 성악도 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합창단. 네. 합창단이 갑자기 성악으로 네. 변모가 되는 아니요, 장면. 아니요. 신비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미술을 좋아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수수깡 만들기. 어, 지점토. 수수깡. 예, 아, 좋죠, 좋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저는 공예 좀 관심이 많았었네요. 뭐 다 좋아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림, 특히나 이거 수채화, 수묵화. 그리고 구성. 구성이요? 네, 포스트 컬러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의 포스터. 그 역시 스타트에서도 꺼진 불 다시 봐야 됩니다. 네. 방심하면 안 돼요. 황원우의 공격적으로 한번 가나요? 정윤종? 저기는 기술실과 병영이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아, 아무 기사인가요? 일단 정찰. 네. 최성훈의 그 삼병형은 최성훈을 좀 대변하는 그런 빌드였었죠. 네. 삼병형 찌르기. 자, 자극제를 먼저 눌렀습니다. 전멸. 수비형 전멸이 확률이 높겠죠. 뭐 상대방이 군수공장류라면 맞고 나서 역습으로 경기를 끝낼 수는 있겠지만 삼병형이라면 공격적인 전멸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네. 자, 사신으로 부지런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들어가진 않고 있네요. 로봇공학 시설. 네. 네. 일단 맞고 갑니다. 맞고 가. 주성욱 선수의 패턴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스타일은 거의 양 선수가 유사하죠. 네. 네, 정윤종과 주성욱. 최근에 수비만으로 경기를 이기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신영은 해법을 찾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모든 선수의 해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나오긴 나왔습니다. 목선액으로 입구 쪽에 심시티 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뭐 파수기도 없고 추적자가 시야에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선 전멸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포탑까지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포탑은 건설해놓네요. 역시 최성훈도 정윤종도 탐사정으로 입구 나오는 것을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추적자와 모선행만을 네. 확인했습니다. 간척성 흐물거리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공학 지원소. 자, 최성훈 선수가 원하던 경기 방향입니다. 네, 휘둘리지 않고 딱 의료선까지만 뜬다면 오늘 지진 않았거든요. 네. 오 추적자가 전진했다가 다시 빠집니다. 이제 전멸 업그레이드는 끝났습니다. 정윤종도 가장 잘하는 플레이.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본인의 장기를 지금 들고 나온 5세트거든요. 광물을 좀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그 추적자를 정윤종 선수가 좀 많이 찍기는 했네요. 보통 이제 해병을 잡을 수 있을 정도 한 방에 뭐 그 정도의 양을 구성하면서 오히려 다른 데 자원을 쓰기 마련인데 많이 찍었다는 건 그만큼 센터 싸움을 하겠다는 거죠. 트리플을 상대와 좀 먼 지역에 건설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불곰 1.4! 잡지 못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주는 최성훈. 3시 방향에 미리 건설을 뒀던 수정탑을 발견했습니다. 어허! 다시 1.4! 불곰 하나 줄였습니다. 네. 상제. 재미 많이 보고 있죠, 정윤종 선수. 네. 의료선 두 기를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관분까지 늘려주고 있는 정윤종. 자, 트리플도 먹었겠다. 근데 여기서부터 테란의 견제가 들어갈 거고 테란이 처음부터 트리플 타이밍을 늦추면서 다섯 개의 병영을 늘려놨기 때문에 막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전진합니다. 나오는 타이밍은 딱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로토스가 지켜야 될 타이밍이에요. 연결체. 네. 위에 있는 연결체와 자, 연결체 위쪽으로 싸웁니다. 위축 되게 좋았네요. 예. 의료선. 의료선 한 개 잡혔습니다. 처음에 깔끔하게 막혔는데요. 네. 네. 모든 병력이 트리플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글로 와줬고요. 네. 그렇죠. 수중탑을 곳곳에 건설해 뒀습니다. 처음으로 정교한 플레이가 지금 정윤종 선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경기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정윤종 선수가 지금 일구를 안 찍고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을 보여주고 바로 영러시 갈 수 있습니다. 최성훈 선수의 병력 규모 가깝고요. 네, 바로 가죠. 파스쿠 두기. 병력 전진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7회. 7회 뒤쪽에 매설이 되나요? 7회 1.4. 관측선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론상 맞기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수비형 치즈. 자, 수비형 치즈 앞뒤로 달려들죠. 의료선 거시! 거시! 자,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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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
다 살려주고요. 수비형 치질을 하는데도 건설로 붓을 두 개밖에 잃지 않았습니다. 네, 다 도망가야 됩니다. 다 도망가야 돼요. 아, 방전사의 비명소리가 오늘따라 더 처절하게 들립니다. 네, 거실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고요. 네. 자, 시간의 공 들어갔죠? 아니, 추가 소환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고요. 네. 모선에게 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정우정 선수가 뒤에 끌어야죠, 끌어야죠. 자, 그리고 의류선 하나를 오, 뒤에는 추적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밑에서 소환이 된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예, 그쪽에서 소환된 추적자가 1을 냈습니다. 의류선! 야, 이거 야. 야, 이 의류선 잡힌 거 굉장히 뼈 아프겠네요. 와, 주고받고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피해가 더 크죠. 거신이 한 기, 하지만 추적자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서 두기 등장. 기세 좋게 나갔었는데. 다시 수병 치질. 자, 사령부를 지키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다시 한 번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거신 한 기뿐이에요. 거신 하나, 시간을 모선행을 잡았고요. 모선행을 잡았습니다. 거신을 끊어야 돼요, 거신. 네. 자, 거신이 뒤쪽에서 아, 잘 빠져나갔습니다. 네, 재미만 보고 속 빠지네요. 거신 다 잡고 나가는 그 타이밍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추적자가 1을 냈어요. 그렇죠. 와, 이 멀티 돌아가면서 그 병력 거신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테란의 주도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네. 추적자. 네. 자, 그래도 네, 거신이 충원되지 않고 있고요. 트리플 지역도 돌아가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어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테란이 공이업까지 눌러놨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막고 나서 네. 업그레이드 힘으로 테란이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트리플 지금 건설 로봇이 39기. 거신이 없는 게 지금 가장 뼈 아픈 상황이죠. 네, 이거는 오히려 네. 토스가 더 조급합니다. 자, 나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성우는 전진하고 있고요. 자, 끌어먹히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앞장면. 자, 가야죠 이러면. 거신은 중앙에 하나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거신이 아, 삼거신이에요. 거신이에요. 아, 거신 맞네요. 언제 나타났나요? 네. 거신 이렇게 많았나요? 아, 불검 6, 7기가 그대로 쓸려 나갑니다. 네, 저희가 아, 거신의 숫자를 제대로 체크를 못 했네요. 네. 완벽하게 의료선까지 다 잡히고요.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네, 이거는 거신이 눈에 네. 보였던 게 한 개였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봤을 때는 테란이 좋았던 건데 네. 거신이 세 개나 더 나와 있었어요. 불검 모두 잡았습니다. 인구순 두 배 차이. 아, 업그레이드는 됐는데 병력을 다 잃었어요. 아이고! 네. 아, 네. 토스가 노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꾼도 토스가 추가적으로 찍지 않았기 때문에 업만 잘 갖춰지고 거신이 적은 상태였다면 테란이 좋았겠지만 뽑아놓은 그 추가적인 거신 때문에 아, 최성훈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지지! 4거신까지 지지! 최성훈 선수와 정윤정 선수의 16강 다섯 번째 경기였는데요. 정윤정 선수가 승리하면서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정윤정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경기를 잡아내네요. 네, 최성훈 선수가 그 밑에 쪽에 있는 수정탑에서 추가 소환되는 것을 전혀 캐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잡은 경기가 조금씩 조금씩 반전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엔 정윤정 선수가 8강에 올라가네요. 그 의류선에 가득 찼었던 아주 그냥 소중했던 것들인데 네. 공중에서 폭살 당하고 말았어요. 네, 분명히 나가고 싶었거든요. 거신 다 잡고 병력 도망가는 거 더 잡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래쪽에 추적자 때문에 아, 최성훈 선수의 기세가 한 방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되게 아쉬울 것 같네요. 네. 네. 수병 치질을 했는데 건설 로봇 두 개밖에 안 잃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진짜 잘 막았어요. 네. 네. 자, 지금 정인정 선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As rain moves on to the quarterfinals. Now, backstage as we were watching this match, especially Tilo was saying, well, you know, what's impressive about Polt is that he's not afraid to go late game TVP because he knows, he gets how to play it. He's very patient about it. Playing through this game, how did you feel about, you know, maybe that being Polt's strength? 저희가 이번 이제 경기를 보면서 저쪽 분석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는 아, 그래도 최성원 선수가 이 테란 그리고 프로토스 전에서 그냥 후반까지 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다. 왜냐면 후반을 가도 충분히 침착하게 플레이해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대단한 것 같다. 그런 평이 나왔었는데 상대를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원래 저런 스타일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좀 손이 잘 안 풀려가지고 잘 미흡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잘 하셨던 것 같아 되게. 근데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좀 후반 안 가고 초반에 끝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Yeah, so I expected Polt to, you know, try to drag it out, play a little bit more standard, play the macro game, go to the late game. But it was a lot harder than even I had expected, even though I knew that was coming. You know, he was much more crisp about his play, and therefore I had to adjust a little bit, make sure that we didn't go that far. And that's something, of course, that the commentators just mentioned, that Rain, you're known to drag it out. You're known to be the patient Protoss. But this time you changed it. I mean, do you feel comfortable being able to do that? Do you think from now on, if you have to, you'd always be able to adapt back and forth between the two styles? 그러면 지금 본인도 이제 정윤정 선수도 아 그걸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커뮤니티가 다 경기를 봐도 정윤정 선수가 프로토스전을 하면 아 무조건 이제 끝까지 후반까지 가겠구나 좀 길게 게임을 하겠구나 그런 그 기대를 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겼기 때문에 뭐 8강에서든 또 4강 결승까지 간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든 침착하게 플레이할 수도 있고 또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보니까 후반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예전만큼의 실력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러운데 그 다음 상대가 프로토스라서 그나마 편한 것 같아요. 프로토스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기 쉬워가지고 종족이 좀 후반은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Yeah, it's funny you say that because actually in just this last match, I realized I'm not as good anymore in the late game. I don't feel as confident anymore. I think I was a lot sloppier than I usually am. So I'm a little afraid of getting there. Thankfully, my next matchup is going to be a PvP anyway. I think that's an easier matchup to adapt very quickly during the game. So I'm not as worried. Hopefully that will give me a little bit of a buffer. Ladies and gentlemen, Rain, moving on to the quarterfinals in the round of eight here at BlizzCon 2015. Hello and welcome back. 자, 정윤정 선수는 후반은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만나야 될 선수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지금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거의 심리학도들의 맞대결이에요. 원희삭 대 김유진, 뭘 할 줄 모릅니다. 네, 원희삭 선수가 과연 가장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네, 좀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 표출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원희삭은 또 원희삭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또 이런 무대에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뭐 대회에서도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의 역할들 분명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16강 다섯 번째 경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반이 끝났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세 경기를 더 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전 자꾸 헤드뱅잉을 하는 것 같더라고.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16강 다섯 번째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